일단 이 나이 먹도록 혼자서 무척이나 많이 이제 외롭게 홀로 결혼을 미리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야. 가정을 지금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발자는 못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니까 사는 거야. 그리고 언니라는 사람이 아까 내가 그랬죠. 틀에 박혀 있다. 근데 난 자유로운데? 그지? 근데 과연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나라는 사람의 인성과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나라는 사람이 뭐 그렇다고 뭐성 정체성 이런 거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과연 뭐를 잘할 수 있으며, 나라는 사람이 과연 뭐를 꿈꾸고 뭐가 행복이고 뭐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난 바본가? 천충가? 근데 나는 지능이 딸리질 않아. 그냥 착하게 살아온 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냥 다른 데 예민 안 하고 살려고 한 것뿐인데. 그지? 네. 왜 놀라워? 아,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를요. 근데 우리 언니가 그게 궁금하거든. 어차피 살아야 돼, 남편이랑. 지금 막 이혼의 위기여서 내가 막 다른 남자 생겼어. 이거 아니고. 귀찮아. 그리고 그런 머리도 안 돼. 누굴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안 돼. 어? 근데 나라는 이름 석자성명이 있잖아. 그리고 나라는 팔자가 있잖아. 과연 난 누굴까? 과연 난뭘 위해 살았까? 결혼하고 이런 거 말고, 자식 키우고 이런 거 말고. 나라는 존재성에 대한, 응? 네. 인간, 그러니까 인간 하나의 뭐지? 라는. 나도 모르는 우울증. 나는 우울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응? 나도 모르는 사람이 느끼지 못한 밑바닥으로 깔려있는 우울증. 그리고 그냥 뭘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막뭐 지어져서 막 이게 융통성 있게 막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아니야. 주어진 걸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언니 같은 발자는 딱 주어진 거를 할수 있는 발자가 기가 막혀. 미련할 정도. 영어 바람 못 팔아먹는다고. 어? 내가 그냥 바람 떠라 구름 떠라 답답하면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건 해도 이걸 갖다 팔아먹으라면 그냥 못 한다고. 주어진 거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그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 근데 어디에 박혀 있고 어디에 갇혀 있는 것도 아무도 못 하는 사람이야. 그제? 지금은요. 지금 그냥 방귀 뀌면서 잘 다니네. 갑갑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오고 싶다 생각도 하지 말고 사업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리 국리 조리 국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내가 능력 향상치를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셔서 하다못해 승진이 있는 자리면 승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 막 회사만 다닐 일이 아니라 아, 이 회사에서요? 응. 옮기게 될때 옮기게 되더라도 나의 어떤 능력적인 거, 능력 향상, 그리고 나의 재능, 뭔가 지금 펼쳐야 될 때야. 머리를 굴려야 될 때라고. 사람도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아무도 못하지만 아무도 좀 떨어야 되고, 응? 옮긴들. 똑같은 사람만 다른 데로 옮기는 건데. 뭐가 틀릴까? 멍청하지 않아. 절대 멍청하지 않아요. 어? 어떤 융통성,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건 누구만의 자아인 거야. 내가 남들이 아니잖아. 본인이 우리 언니가 내가 아니잖아요. 이 무당이 아니잖아. 그러면 본인이랑 나랑은 살아온 삶이 틀리고 여태까지 한게 틀리고 하다못해 인격체가 틀리고 염색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또 씨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맞춰 가려고 애쓰면서 살면 되는 거야. 피곤하다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이동 수 없습니다. 응? 이동을 해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언니가 정말 재테크라도 해서 내가 돈이라도 벌고 취미라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추천. 재테크요? 하나에 빠지면 언니가 또 하나에 빠져요. 근데 실증만 안 내면 난안 되라는. 그또 하나에 빠지잖아? 골똘히 파는 여자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끈기력은 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 내 취미생활. 우리가 칙성이라 그래. 이 해운년에, 작년에, 재작년에, 재재작년에.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맨날 이런 일상이고.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특별함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러면 조금 더 보여지게 되고 조금 더 그러면 더 넓게 폭넓게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없잖아. 좀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로 멍청하지 않으니까 뭔가 어떤 뭐 꼭 돈을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든 아니면 회사의 전적으로다가 내가 신경을 써서 일적으로 능률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든 그 변화는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크게나마 집으로 이동이든 직장으로 이동이든 이거는 없습니다. 언니 마음속에 조금만 더 올라올 수 있는 용기 언니 마음속에서 조금만 더 올라올 수 있는 이것만 가지신다면 재미를 자꾸 찾으라는 얘기야. 응? 취미 아니 내가 뭐 옛날에 뭐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 배웠든 아니면 뭐 예를 많잖아. 뭐 영어도 뭐 배우는 것도 취미요. 아니면 영화를 보러 다니는 것도 취미요. 아니면 나는 맛집 찾아 다니는 것도 취미요. 나는 아니면 내가 뭐 몸은 내가 둔하지만 내가 뭐 춤도 배우고 싶은 것도 취미요. 하나 정도는 언니가 돌파구를 만들어놔야 다른 데로는 얼굴 밝아지면서 뭔지 모르게 사람들과 접목이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 이런 걸 움직여서 갈 수가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어떤 내 마음속의 변화만 들어와. 그러면 내가 착각했든 뭐를 했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가 있잖아. 그걸 움직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나도 나중에 재테크라도 좀 해볼까? 뭐 주식 공부를 하든 부동산 공부를 하든 아니 뭐 이래저래 뭐 공부를 하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막 더블로 벌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야. 횡재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야. 많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여기다 침체되면 그냥 늘 일상이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느껴 살아야 돼. 응? 그냥 부부가 사니까 문제예요. 안 살면 문제가 아니지. 사니까 문제인 거야. 그건 부부 사이라는 거야. 처음이랑 똑같이 모든 부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맨날 부딪히고 맨날 이러다 보니 또 뭔가가 팍팍팍팍 늘어나고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도 있잖아. 아이도 키우고 있다 보면 그게 평범한 일상인 거야. 그럼 조금만 더 남편한테 여자가 되려고 해보고 말도 조근조근 잘하려고 해보고 애교도 조금 떨어보고 애교란 단어는 알고 있죠? 저 애교 많이 들어요. 애교 좀 더 떨어보고 본인만 애교 부리는 거 말고 이 사람이 원하는 애교를 부려. 애교 중에서도 나 혼자 부리는 애교가 있고요. 상대한테 맞춰지는 애교가 있어요. 어? 그러니 아까 제 순수하다고. 순수해. 순수한데 너무 백신으로 가지 말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자꾸 뭔가 같이 하려고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고 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크게나마 변동은 없고 변화도 없고 지금만 뒤집어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이건 아니다. 그래도 초창기가 힘들었던 거지. 어쨌든 맞춰오는 도중에서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정이라는 거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 저요? 본인이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이해를 하는 걸 이제 좀 많이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도 그랬지. 저 애교만 해요. 언니만 부리는 애교 말고 또 내 안에서의 어떤 얘기든 듣는 게 아니고 아 그래 가정에 내가 조금 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럼 가정을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라는 뜻이야. 응? 요렇게만 가지 말고 순간만 가지 말고 그래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조금 더 내가 취미든 뭐든 얘기할 수 있든 또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던 대로 여기서 생기라 그래요. 생기 복덕 말고 생기 생기를 조금 더 얻어서 그렇게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아지려고 밝지 않아서 밝으란 뜻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지? 못 알아듣으니까 본인이 그지 그냥 작아진다를 좀 잘 내렸으면 좋겠어. 언니가 생기가 없고 우울하고 막 침울하고 이래서 생기를 가지란 게 아니고 지금에서 조금 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래도 이 가정 언니를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까 되게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되게 갑자기 뭔가 하얘졌어 그래도 하나라도 기억해봐.
아니, 근데 매번 이게 지금 정을 잘안 보는 사람도 아니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지금까지 점사 중에는 이런 말 나와서 나를 지금 깨뜨려서 너무 본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종을 보면은 제 점사를 거의 다 그냥 안 봐주고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점을 보러 가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왜난안 봐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해줘? 왜요? 설명하자니 힘들고 언니한테. 점쟁이가 왔을 때 별일이 없어 보이고 네 마음만 잡으면 되고. 또 얘기를 하면 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언니가 마음이 착하거든. 착해. 멍청한 건 아니야. 착해. 근데 그 착함에 대해서 정말 언니를 인정해주고 꿰뚫어 봐야 되거든. 왜? 마음 위로를 받으러 온 거잖아. 그리고 무슨 일 없나? 그리고 나는 어떤가? 그지? 근데 어? 그래. 꼭 아닌데. 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점을 보러 가는 건 아니야. 언니가. 근데 뭔가 하나 특별하지 않은데 언니가 잘못되면 우리 같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는 무당이 거의 없어. 이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대가 맞는 데가 있는 거야. 어? 뭐 이게 뭐 분야가 틀릴 거 아니야 우리도.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거지 뭐다못 봐서 뭐 그랬겠냐. 그리고 넘어간 건 특별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줘. 근데 나는 언니를 볼 쪽에 내가 그랬지. 언니가 틀에 갇혀서 어쩌면 이러사여라 요가 아니라 언니만의 틀이 있다고. 응? 고집이 세서 틀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되게 나 발랄하게 행복하게 오나 살으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저 애교도 많아요 뭐도 많아요. 무당의 입을 막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애교를 좀더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 애교를 좀더 애기가 원하는 대로. 아 그치 애교가 많으니까 이걸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오더 재밌겠네. 거기에 조금 부스터, 우리가 부스터를 넣는다 그러지. 엔진에도 그 부스터만 넣어줬으면 그래도 이 가정을 지켜가면서 언니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남들이 나를 무시를 안 해봤겠냐, 그 눈빛은 안 봤겠냐, 나 바보로 아나 멍청이로 아나, 어? 이렇게 상처는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언니가 그냥 넘어가신 거야. 안 받으려고. 왜? 안 예민하지 않아? 저안 예민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며 무당이 점을 못 봐요. 속안에 뭐든지 언니도 예민한데 그걸 내가 그냥 유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거기에 멈추지 않으려고 골똘히 생각 안 하려고 그냥 언니가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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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평정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 그렇게 막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대화를 할땐 대화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만 알면 우린 성공한다. 별 무탈하다. 아시겠죠? 뭐가 궁금했어? 그래서 꿰뚫어 봤다 그래, 이 무당이. 마음을. 아, 저는 그 아까 애교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걸그 사람의 태연 애교라는 걸 그치. 처음 들었어요. 일들 있잖아. 언니, 나 귀엽지? 아, 막 이러면서 입지 마. 이런 애교 말고. 내가 기분 좋아서. 아, 막 이런 애교 말고. 만약에 내가 언니에 맞춰서 점을 안볼것 같으면. 그냥 평균 일반 일상 그냥 이렇게 보겠지? 그럼 언니는 만족하니? 만족해? 만족 안 하지? 다른 그러니까 이게요. 만족 못 하지. 그러듯이 어차피 애교 때문에 애교만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거기 조금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한번 봐주면 이 무당이 본인한테 점을 주는 얘기는 본인의 마음을 봐서 그래도 좀 신기하네. 그리고 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거 맞는 것 같아. 본인도 상대를 그렇게 조금 간파하는 눈이 있으니까 좀 한번 간파해 보면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지 않을까 싶어. 알겠죠?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철학관을 옛날에 한번 처음 가봤어요. 아, 근데 거의 20, 30분은 제 사주 보다가 사리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사리랑, 그 내가
그런 세 많잖아요. 무슨 살, 무슨 살. 영마살, 네, 그 똥마살, 그런 건 약간 원인살, 그게 아니래요. 뭐제 살이래요, 살. 진짜 살. 살 빼라고? 살 빼라는 뜻이야? 아니면 살 자꾸 2, 빼라고? 30분을 그 얘기만 하는 거에서 아니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그럼 올거할 텐데 왜 나는 왜 살이 문제냐? 살이 문제라고 얘기한 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똑같이 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 뭐 살이 쪄도 뭐 돈이 잘 들어오거나 잘 풀리거나 뭐안 아프거나 그런다는데 지방살 얘기하는 거죠? 인체 살이 그게 내 본인 살. 운동하고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살이 안 쪄. 뭐 하는 일이 워낙 이게 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동서남북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먹으면서 뭐 먹고 자고 할수 있는 발자가 못 돼. 근데 복이 들어올 땐 본인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인간마다의 모습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복이 좋으라는 거. 복이 흉하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그 복이, 쟤, 괜찮네? 그렇게 들어가니, 조금, 관리를 여자로서. 아, 그 얘기를 와. 관리를 여자로서 하시라는 하라는 거예요? 얘기지. 딴게 있는 건 아니죠? 건강. 관리. 그러면 언니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빗보일 수 있다는 얘기. 충분히 얼굴 이쁘고, 충분히 좋은 피부 갖고 있으니까 관리하시라. 지키라고. 아시겠죠? 이상이야. 그러니 살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살을 풀어야 되나요가 아니라 나는 내 살을 지방을 빼면 된다. 그럼 복이 온다. 오케이. 네. 이상.